아빠 거 먼저. 아빠는 본인의 하실 도리는 하고 사시는 양반이라고 소리가 나와.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갖추신 분이다. 그게 성품이 됐던 그런 식으로 갖추신 분이다라고 나오는데, 혹시 이 아빠 물려받을 이제 뭐 재산이 있으시거나 혹시 물려받은 재산 같은 거 있으셨어? 하나도 하나도 없었어? 없어요.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혼자서 이루는 거를 뭐라 그러더라? 자수성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받을 재산이나 이런 게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주 조금? 그게 왜냐면은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아, 외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있으시다고 보여. 그렇기 때문에 뭐 금전이라고 하면은 조금 기대해 볼 거는 내가 무언가를 물려받는다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특별히 뭐 꼬집어서 뭐라고 할게 없어. 근데 10년 전에 저희가 네이버에 나올 만큼 되게 심하게 크게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복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못 했는데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언제쯤 될까 약간 이런 것좀 벌써 복구했다고 나오는 아파서 이게 저 집이랑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게, 무언가 지금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의욕이 굉장히 맞아. 많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아,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이게 더 시너지가 더 올라가야 돼. 이 아빠가 더 올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텐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텐션이, 많이 떨어졌네. 근데 주위 사람의 어떤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있잖아. 아빠는 그러한 사람이래. 주위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한마디로 인정이 조금 있으신 분이야. 너무 많아요. 인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갔을 때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고 가시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빠한테는 지금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무언가 내 시너지를 또확 돌릴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 전환점들이 올해도 조금 힘들겠구나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100%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5, 60%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뭔가 환경이 됐던 아니면 아빠의 그 다짐이 됐던 무언가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 조금 내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을 시작하면 또 그게 생길까요? 근데 이게 참 웃긴다. 아빠한테 지금 나오는 소리가, 지금 뭐 아빠가 일을 하고 계실 때 아빠 돈만 섞인 건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투자를 받던 남의 돈이 지금 조금 섞이는 걸로 보여요. 맞아요. 남의 돈이 섞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언가 조금의 전환점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또 시너지가 올라가다가 다시 확 떨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되는 거야. 올해도 그렇게 또 지나갈 그럴까요? 거야. 근데 근데 작년보다 나을까요? 나는 작년보다는 진짜 요만치, 굳이 작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만치 더 나을 수는 있으나, 그 텐션, 그 물을 만났을 때 우리 왜물 들어와야 노 저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노를 저을 수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물을 더 퍼뜩여야 돼. 왜냐, 물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노를 젓잖아. 개 힘들어. 진흙탕 속에서 노 젓는 거랑 그니까. 똑같으니까 가지도 않아요, 배가. 근데 찰랑찰랑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노 저을 수준은 아니구나. 근데 충분히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외부의 요인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이지, 남의 돈은 섞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 그 자산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조금 시너지가 미흡하구나. 아직 내 모자라구나. 운이. 모자라구나. 외부에서 무언가 돕는다고 하더라도 시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직. 이만큼은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 물들이 정확히 들어오지가 않았다. 저 때를 보면은, 물이 안 들어왔으니 당연히 노를 저을 수가 없죠라고 나오거든. 그 우리 광명에 땅이 있는데 지금 지분만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주소가 안 나와서 그게 6월에 나올 예정인데 어떨까요? 그 어떻다는 게 질문의 요지가 어떤 거죠? 그때 나올 건지 진짜 나오는 건지 주소가 아빠한테 올해는
외부적인 어떤 재산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물려받을 거 있어? 처음에 이랬잖아. 아. 그런 식으로 외부적인 돈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그게 광명 땅인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올해는 외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 그런 그게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게 남한테 받는 내 재산이 됐던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돈이 섞여. 지금 있는 자산과 다른 외부적인 자산과 섞여버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올해는 그걸 기대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무언가 금전이 섞여 외부적인 금전과 섞였을 때 시너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 또 말아버리겠구나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라는 매개체의 문제보다는 분명히 뭔가 이제 사건이 있던 사람이 걸리던 뭔지 못 알아듣겠어? 네. 뭔가 남의 돈이 섞였을 때 시너지가 확 올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무언가 또 어떤 일을 할 적에 주춤거린다 이 소리거든. 우리 남편이? 그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됐던 내가 아까 뭐 투자도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도 있고 그 시너지들을 같이 올려야지 내가 아까 아빠가 주위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네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같이 해야지 올라가는 거지. 이 아빠 혼자서 올라가 버리면은 끌고 가기 되게 힘들어지거든. 그럼 6월에는 운이 좀 어떤가요? 그게 딱 뭐 꼬집어서 6월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올해를 봤을 때에는 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시너지가 올라가진 않는다. 그걸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겠구나. 그거는 한 내년 정도를 기대해 봐야 되겠다. 내년 정도를 기대해 봐야 되겠다. 그거를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올해는 차라리 그 고민을 하셔라. 왜냐 무언가 더 늘려나고 번창이 된다 그러면은 힘들어져. 그렇죠.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없어요, 사실.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안 들어오는데 노절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를 저을 수 있는 해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단지 기대를 하는 거는 내년짜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사람이 운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셨으면은 가서 얘기를 전해주시던 올해는 이렇다고 하니까는 올해는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그러기만 하고 내년에는 굉장히 무언가 활동적으로 된다고 한다. 이제 물이 조금씩 차고 있다 그랬잖아. 기초 생계 급여자를 지금 신청해 놨거든요. 그게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난다는데 기초 급여를 신청해 놨다는 게 기초수급자 그 생계를 신청을 했어요. 누가? 제가 엄마가? 네. 우리 지금 수입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나는 좀 까다롭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분명히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복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무언가 아니요 가로 막혀요 이거는. 아 진짜요?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 왠 줄 알아? 내년에 그래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복구 아닌 복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에는 고만고만하게 지나가시고 내년을 기대를 좀 많이 해보셔라 라고 소리가 나오니까 상심하지 마셔 그 부분은. 저는 간호조무사 지금 아니다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얘기 안 해도 돼요. 뭐라고 먼저 얘기 안 하셔도 돼. 힌트를 먼저 드리려고. 힌트를 왜 줘. 그럼 더 헷갈려. 그럼 안 돼 엄마. 안 돼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오리지널이야. 그냥 사주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무슨 사연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 대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나는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어느 점집을 가든 엄마 무료점사가 아니 기구 아니고를 떠나서 먼저 얘기하지 마. 그리고 자 엄마 거를 보면은 나는 엄마의 사주대로 못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사주가 너무 좋은가요? 너무 좋다기보다는 엄마 같은 경우는 이 사주에 섞여 있는 거는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많이 알리세요 라는 사주가 맞아요.
그래서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 얼굴을 알리라는 거는 엄마 연예인 사조도 섞여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건 신의 가물들이 조금 섞인 사주들이 연예인 사주들이 많단 말이야. 왜냐 연예인 사주랑 그 다음에 뭐 화류계 쪽 사주랑 무당 사주는 비슷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엄마한테 연예인 사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만약 그냥 사주대로 갔다고 하면은 엄마는 그래도 TV 속에 내 얼굴을 알려라. 그런 사주가 맞거든. 근데 야, 이 사주를 어떻게 풀고 사셨을까? 이거 만약에 집에만 계셨다고 하면은 되게 갑갑하셨을 거야. 근데 엄마가 만약에 생활력이 별로 강하지 않은 연약한 여자였다라고 치면은 집에 꽃같이 계셔야 되는 분이야. 꽃처럼. 그래야 되는 사주가 맞아. 왜 연예인들이 보통들 보면은 시집을 물론 이혼하는 수도 많지만은 시집을 잘 가서 잘 먹고 잘 네.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 네. 엄마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내가 얼굴을 알려가지고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유명해져서 살던가 아니면은 집에서 화초처럼 사랑받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 네. 그렇게만 사셔야 되는 분이 맞으시구나. 근데 화초처럼 살아도 엄마는 가끔 이게 욱 올라올 때가 있을 거야. 바람 들 때. 왜 우리 봄바람 들면 꽃 피면은 꽃 보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어떤 변동들 있잖아. 감정 기복이라던가. 똑같은 그런 패턴대로 잘 견디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집에만 그 사주가 지금 사주대로 못 가서 그렇지. 이게 마음이 일렁일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조상바람이 부는 때가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마한테도 엄마는 그걸 굉장히 잘 풀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사주대로 갔다면 연예인으로 풀어먹고 살았겠지. 그래서 사주도 딱 적으면서 보는데 그런 사주이기도 하지만 야 얼굴도 이쁘구나 엄마. 연예인이 됐으면 어땠었을까? 물 만날 수 있었을 그럴 기회들이 분명히 엄마는 있었던 사람이구나. 상상도 못했는데. 엄마한테는 그 사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끼가 많구나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 끼가 바로 그 끼야. 그래서 이 끼들이 계속 평생 표출이 될 텐데 어떻게 사시지? 라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방출할 수 있는 그 끼를 방출할 수 있는 그거를 그 에너지를 방출을 못하면은 엄마는 마른 꽃이 되어버려요. 성취감? 이런 걸 항상 조금 느끼고 싶어하는 마른 꽃이 되어버려. 근데 지금 완연히 마른 꽃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나이는 솔직히 연예인을 하기엔 당연히 늦은 나이기는 하지. 근데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사주를 아이를 낳는 걸로 인해서 맞아. 조금 눌러간 맞아. 게 있었구나. 맞아, 제가 모성애가. 맞아. 아이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그 나의 뭔가 마음에 바람이 들고 이런 것들을 엄마가 그쵸. 조금 눌러갈 수 있었구나라고 소리가 나와요. 안 그랬으면은 이 아이들을 이제 난 셋을 낳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 둘만 낳았어도 이미 이 나이로 따지면은 애 얼추 다 키운 거거든. 막내의 나이가 좀 어리다고 치지만은 그래서 막내 셋까지 낳은 게 참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은 이 사주는 엄마 바람도 나는 사주야. 왜냐하면은 자 연예인 사주라는 거는 자 그걸 무슨 살이라 그랬지? 내가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맞아. 이걸 손님이 얘기해주고 있어. 도화살도 끼고 있고 엄마는 화개살도 있는 분이야. 화개살이라는 거는 도화살이 있는 연예인들은 도화살 기본이에요. 화개살이라는 그게 활짝 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활짝 피는 연예인들이 A급이 많아. 다 가지고 계셔. 게다가 금사빠. 엄마 너무 귀엽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쁨을 받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주가 금사빠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마 그게. 그냥 쓰러져. 사주에 그냥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애들을 케어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은 아이들로 이 사주를 눌러가지 않았으면은 나는 솔직히 엄마 100% 바람났다라고 보거든. 왜냐 엄마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 이런 화개살이든 그런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사람이 꼬여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 손짓에 이미 그들은 향기를 맡아.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야 남자가 몇 번은 생겨도 생겼을 거다 라고 보여지거든.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뭘 해요? 스폰을 받잖아. 맞아.
엄마는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밖에 나가서 많이 표출을 하고 사셨다고 하면은 엄마는 스폰까지 잡을 수 있는 사이즈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평생 엄만 조심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들러붙거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되려 이 집은 왜 밖에 나가면 내 남편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에 우리 들어와야 형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와야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이렇게 나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 집은 엄마가 그래. 거꾸로 됐어. 나 처음 들었어, 살면서. 거꾸로 됐어요. 되려 아빠가 걱정을 해야 돼. 이 사주로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는 그 위험성 있잖아. 그 위험성들을 철저히 지키고 가야 된다. 왜냐,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일평생 이 사람이랑 살면은 좀 염증이라는 게날 수도 있어. 매번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리 하고 등등등등 있잖아. 근데 엄마의 그 끼방출. 와, 이건 난 보통이 아니라고 보거든. 밖에 나, 이런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걸 실현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밖에 조금 나가서 좀 유흥을 즐기고 하셔봐. 그러면은 반드시 사람은 붙어, 엄마한테, 남자가. 진짜 안 하고 사시는 게 차라리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야, 참, 이게 사주대로는 엄마가 못 사셨지만, 얼굴이 요 정도 나이가 돼서 이렇게 이쁘시다는 거면은, 야, 사주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따지면 얼굴도 받쳐주는 게 맞거든. 여러 요건이 충족을 한단 말이야, 엄마는. 근데 또 엄마가, 이건 나 진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다. 자칫 잘못하다가 밖에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잠자리의 재미를 붙인다, 그 남자와. 한마디로 그거를, 뭐, 떡정이라고 하고, 턱 좀? 떡정! 떡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냥 비속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잘못 맛을, 그러니까 남의 맛이라고 그러지. 그걸 다른 맛,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맛을 잘못 보게 되면은 엄마 큰일 날수 있어. 왜 연예인들이 왜 마약해요? 쾌락이거든. 그건 느끼니까 근데 성욕 또한 쾌락이 섞여 있잖아. 그래서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가셔야 되는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이가 60이 돼도 61가 돼도 65이 돼도 남자는 붙어요. 그러니까 평생 조심하고 가셔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간호조무사 이번 해에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저 간호대학에 편입하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혹시 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 내 마음에 풍파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어. 봄바람 든것 같고, 가을바람에 들면 좀 쓸쓸하고, 등등 이런 감정의 기복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은 엉덩이를 붙이고 갈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출을 할수 있는 게 분명히 엄마한테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사주는 아이들로 조금 눌러간 게 맞지만, 직업이라는 걸 봤을 때에는,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마음의 바람이 잘못 일어날 때에는 뒤집히겠다. 문서라는 거. 그러니까 입학 문서도 문서인 거예요. 그 문서가 자칫 잘못하다가 뒤집히겠다. 자칫 그 잘못한다는 뜻이 마음의 바람이 들어서 어떤 시기를 만나서 계절이나 이런 마음의 풍파나 감정의 기복이 많이 생기셨을 때를 잘 지나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나가면은 괜찮아. 어떨 수 있고. 괜찮아요. 됐어? 엄마 것까지는 점사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이름이 이지연이 안 좋대요. 어디서 나 봤는데. 엄마 약간 백지미도 섞여 있는 것 같아. 맞아.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 사장님이 아까 나가면서. 왜냐면 이거 나가는 거잖아. 또 근데 삐 처리를 해줄게. 어쩔 수 없어. 삐 처리는 내가 얘기를 할게. 왜냐면 편집자분들한테 삐 처리 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매력이 되니까. 백치미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 엄마. 매력이 그러니까, 아, 백치미야. 이 사주는 아무리 봐도 그냥 연예인 사주가 맞구나.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어머, 얼굴도 이쁜데? 어머, 귀여우셔, 또. 이런 거에 남자들이 진짜 홀려지는 거야. 그니까 이런 거로 홀리는 거야. 왜냐면은 나이답지 그러니까 않잖아. 옛날에 내가 집을 지으려고 판교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그 벽지 바르시는 분이 나보고 아니 미인인데 귀엽기까지 하면은 어떡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거라고 바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수 없는, 보이지 않는, 내가 손만 슬쩍해도 나가는 뭐 향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알아서 들러붙어요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지어놓은 농담인가 근데 지금 웃었잖아, 엄마. 예. 웃는 것도 아 이뻐. 진짜요?
내가 나는 되게 솔직하다. 이 자리에 앉으면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이쁘면 이쁘다. 근데 아,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얘기는 못하지. 뚱뚱한 걸 뚱뚱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욕이니까. 근데 난 진짜 이쁜 건 기똥차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우리 애기 동자들은 이쁜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쁜 사람한테 환장해요 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해. 그러니까 약간 참하고 이쁘고 약간 미인상이고 요런 스타일의 손님들을 좀 좋아하더라고 우리 동자가. 그래서 이쁜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거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좋은 글자를 저한테 맞는 걸 제가 지었거든요. 아, 알아서 셀프로? 예. 근데 이 이름이 엄마 이 이름을 뭔가 바꾸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엄마 팔자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어? 어디서 그랬어? 그거는 가보면 알 일인데. 아니야. 딴 집에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건 난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은 힘을 보태자는 게 아니에요. 힘을 보태고 말을 보태자는 게 아니라 엄마의 기방출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 진짜? 그 기방출이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근데 분명히 나는 엄마가 잠자리에 재미를 붙이면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 맛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몰라.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욕이 많아지는 분들이 계시고 나이가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욕이 많아지는 분이 계시고 나이가 이제 어릴 때 성욕이 많은 게 일반적이긴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에는 엄마가 아빠를 말려 죽일 수도는 있어. 사주 속에는. 근데 끔찍하다. 그것 때문에 뭐 큰일이 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이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나도 엄마 때문에 잠깐 생각했어. 쓸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새로 지은 어떤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 느낌이 어떤지 느낌만 가져요. 여기다가 살짝 써봐요. 밑에다가. 그걸 이렇게 가리고. 나는 참 엄마가 어쩔 수 없는 이것마저도 상당히 나는 끼방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새 아이들이 요 이름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 마지막 자가 끝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아이들 요새 좀 이름도 유행을 탄다 그러잖아. 근데 그 이름으로 바꿔버리면은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게 그 신바람, 그러니까 엄마의 끼 이게 한층 더 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안 돼. 그냥 이 이름으로 사셔. 이 이름으로 그냥 그러자. 사셔야 돼. 됐어 이제. 그건 부르는 것도 안 되고 바꾸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이제 아들. 엄마 건 되셨어? 끝났어. 잠깐만.